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폐가에서 뛰쳐나온 한거지가 호청천의 앞을 가로막고 맙니다. 小的苏乞儿，叩见包大人。 起来。 다급하게 뛰쳐나온 거지의 이름은 속이야. 몇 개월 전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측은이를 거두어준 속이야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호청천을 붙잡았던 것이었죠. 측은이라 불리우는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지른 우민시 소지얼상타 개봉부에 도착한 측은이와 속이야. 세장원주군의 이름을 듣자마자 급격하게 일그러지는 측은이를 보고선 호청천은 그가 주군과 연관이 있음을 짐작하죠. 현장원이자 왕승상의 사위로 평소 좋은 인품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주군을 모함하면 용서치 않겠다는 포청천의 말에도 격렬하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측은이었기에 그의 사연을 듣기 위해 입에 붓을 물리는 공손책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써내려간 단어는 다름 아닌 주군이라는 이름 두 글자. 자신의 이름이 주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보며 포청천의 낯빛은 어두워져만 갔는데 장원 주군 그리고 자신이 진짜 주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측은이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깊은 고심 끝에 측은이를 불러낸 포청천은 그를 통해 숨겨진 둘 사이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나 조친 又怎么会把你害成这般模样? 能为新科状元斟酒，性何如之？干！ 현장원으로 살고 있는 주군이야말로 불구로 살고 있는 진짜 주군의 신분을 훔친 가짜였던 것. 진짜 주군이 들려준 이야기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포청천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한편 개봉부에 자신을 고발한 사실을 알게 된 가짜 주군은 변장을 한 채 속이야와 진짜 주군이 살고 있는 폐가에 찾아가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진짜 주군이 살아있었다니. 그날 이후로 가짜 주군은 밀려드는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허다해져만 갔는데 가짜 주군의 정보를 캐기 위해 왕승상을 찾아간 포청천. 자꾸만 사위에 대한 질문을 해대는 포청천의 모습에 눈치백단 왕승상은 무슨 일이 있음을 짐작하고 이에 포청천은 그 자리에서 사위의 고발 사건을 왕승상에게 알려줍니다. 왕승상에 이어 가짜 주군의 아내이자 왕승상의 딸까지 알아버린 고발 사건. 왕승상과 아내의 믿음을 등에 업고 포청천의 부름에 기세등등하게 개봉부로 향하는 가짜 주군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주한 가짜 주군과 진짜 주군. 포청천의 앞에서 대지를 시작하게 된 두 사람. 가짜 주군의 목소리를 듣고 격분하는 진짜 주군의 모습도 부정하고 독사에 물린 상처 또한 장인어른인 왕승상과 산책하다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을 해대며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는 그의 태도에 교활하다 혀를 차는 포청천이었죠. 그를 잡을 더욱 강력한 물증이 필요한 때 브레인 공손책이 포청천에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想必记得他在大考时所答的卷子。这两人之中必有一人假冒，而假冒之人必定无法答出卷中的内容。그렇게증인이될것을자처한왕승상의앞에서진짜주군은지난번자신이참여한과거시험의답안을써내려가는데왕승상의마음에꼭들답안을써내려간진짜주군과마찬가지로이미이런상황을대비해문제와답을달달해오고있던가짜주군또한상황을자연스럽게빠져나가죠똑같은답을읊어내는두사람이었지만찜찜한기분에포청천은계속해서가짜주군을범인으로몰아가는데本案至此并非最后论断包大人素有青天之誉断案如神公正不阿这一次却仅凭这一面之词就认定他有罪하지만포청천을향해공정하지못하다며노발대발하는가짜주군과그의가족들로다시한발물러섬을택하는포청천이었죠고뇌에빠진포청천앞에찾아온속이야都是因为他才连累了包大人害包大人难堪委屈他对不起包大人그녀는진짜주군과마음을모아포청천을난처하게하기싫다며사건을종결하려고하는데요그들의짠한모습에포청천은소기야와죽은그리고백성과황상을위해관리직을내걸고청렴결백함을증명하리라다짐합니다本府职责在身要为朝廷澄清真假要为人间辨明是非그때포청천의추리스위치를켜버린소기야의한마디가날아오죠我在想每个人长相都不同有俊有丑可写字也是一样有的写得好看有的就像鬼画符말로외우면다말할수있지만필체는숨길수없다며필적대조를통해두사람중진짜를가려낼것을요청하는소기아의말에황상을찾아가과거시험의답안지원본을요청하는왕승상과포청천이었어요好吧正就下旨叫他们把试卷抽调出来交由包青细细审断가짜주군을확실히잡을수있는물증을확보했지만빠져나갈구멍이생기지않게확실한비밀언덕이되어줄증인이필요했던상황속전조가작년과시전가짜주군을치료해준의원두은청을데려옵니다请起请起除了生病的人跟那老樵夫之外还有一位年轻人根据你的判断他的病情可能在第二天应考吗能够把他命救回来已经是不错了두은청의증언으로듣게된이야기이로써가짜주군을잡아낼모든물증과증인을확보한포청천은사건을매듭짓기위해가짜주군을또다시개봉부로부르는데本府案上有两份文字经本府详加比对这两份笔迹大不相同가짜주군이적은답안의필체와과거시험에제출했던답안속필체가다른것을확인한포청천은가짜주군을몰아세우지만由此可见状元事件并非你亲笔所书自然也不曾应考晚生大魁天下之后自然揣习此一字体时隔近年看起来难免小有差异장원의급제하고필체를바꿨다며또한번빠져나갈구멍을만든그였죠확실한물증이있음에도불구하고끝까지우기는그를보고선비밀언덕으로준비해두었던증인들을하나둘내보이며확인사살을시키는포청천이었는데요당初要不是敢去替你治病恐怕你已经早就病了回报大人草民也认罪不过草民是受人所使什么人草民收了状元周勤的银子受他所使打我你还不服仇认罪과거에응시하지않고가짜장원행세를한죄의형제를해치고나무꾼을살해한죄목을하나하나따져가며가짜주군을도관에든지로만든포청천은그를향해호작도를대령하라외치던순간우토자스코스가짜주군의아내가벗은발로뛰쳐와그를살려달라고호소합니다무릎을꿇은채자신을위해빌고있는아내를보고선모든걸포기한누느란가짜주군은아내를향해집으로돌아갈것을이야기하죠
죽음을 암시하는 그의 행동에 호청천 또한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보내줍니다. 개봉부를 떠난 가짜 주군은 왕승상을 찾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죠. 결국 집에서 유서를 남긴 후 자결을 택한 가짜 주군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자결로 인정한 셈이었죠. 사건이 종결되고 억울함을 푼 진짜 주군에게 不过, 无论如何, 你总是朕御笔钦点的状元了。这些日子, 你所受的苦难委屈, 朕将补偿于你。 왕은 주군의 본래 자리인 장원의 자리를 돌려준 뒤 그를 안상 후에 봉하고 그를 옆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보필해준 소기아 또한 주군의 의동생으로 삼아요. 또한 어명을 내려 명의를 수소문해 그를 고쳐주겠다 약속합니다. 소기아의 용기 그리고 포청천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게 된 불구 주군은 그렇게 두 번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됐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뒤바뀐 삶을 살게 된 두 남자의 이야기. 결국엔 선함이 악함을 이긴다는 교훈을 일깨워주는 1993 판관포청천 진가장원이었습니다. 송나라 진종식이 어두운 밤을 뚫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궁에 울려 퍼집니다. 궁한 황제의 여인은 이비와 유비. 데르리을 태자를 낳은 사람은 이비였는데요. 태자를 낳으면서 황후로 책봉이 된 이비로 질투심에 울고만 있던 유비를 위해 유비의 신하 곽괴가 갓 태어난 태자를 돌보고 있던 궁녀 구주를 협박해 태자와 살쾡이를 바꿔치기 하죠. 기쁜 마음으로 이비에게 찾아온 황제가 마주한 건 다름 아닌 살쾡이. 태자랍시고 눈앞에 보여준 살쾡이로 궁을 더럽힌 중죄라며 이비를 냉궁에 감금시켜버리는데 호환이 두려웠던 곽괴는 냉궁에 불까지 질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살쾡이 태자 사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어요. 20년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비는 장님이 된 채 수양딸인 메랑과 함께 야채 장수로 둔갑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곱상한 외모를 지니고 있던 메랑은 어느 날 파련왕의 외숙부이자 여자라면 침을 흘리던 생마 조국동의 눈에 띄어 납치를 당할 뻔한 걸 전조가 구해주는데 행차하는 포청천의 앞으로 자신의 모친을 강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조국동을 벌해달란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이전부터 조국동의 행실을 나쁘게 봤던 포청천이었기에 이 사건을 엄벌이 다룰 것을 결심하죠. 그 시각 조국동의 횡포를 전해들은 파련왕 또한 조국동을 크게 나무라지만 파련왕이 앞에서만 불쌍한 척 눈물을 흘리던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뉘우치는 기색 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파련왕의 사람이었던 조국동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은 일. 고민하고 있던 포청천에게 공손히 한 가지 제안을 내세웁니다. 살쾡이 태자 사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리던 유비는 이비를 위한 영패를 모시기 위해 삼국사로 향하는데요. 승려에게 은자를 쥐어주고선 몰래 영패를 세운 그녀는 영패 앞에서 지난 일에 대해 눈물의 사죄를 올리는데 살쾡이와 태자를 바꾼 엄청난 일을 밖에 있던 승려가 듣고 맙니다. 그때 삼국사에서 길을 잃은 이비가 유비와 곽괴가 있는 불당으로 들어오죠. 살아있는 이비의 형상에 크게 놀라는 두 사람. 딸 메랑을 찾고 있다는 이비의 말에도 그녀를 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던 곽괴는 딸이 있다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며
이비를 마차에 태운 뒤 궁으로 데려가 감금시키고 마는데 이루상 콰이바 회공 부순 추승 위링조전 미명. 길을 잃은 이비를 찾고자 삼국사를 샅샅이 뒤지고 있던 매랑도 조국동에게 납치됩니다. 하지만 이 납치 소동은 이전 공손이 포청천에게 넌지시 제안한 조국동 잡기의 비밀 연극이었던 것. 매랑 전조의 연기 그리고 파련왕을 조국동의 처소로 유인한 포청천과 공손으로 매랑을 강간하려고 했던 조국동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어요. 포청천, 파련왕의 눈앞에서 자신이 강간하려던 모습을 들키고만 조국동은 빼도 박도 못한 결정적인 증거로 결국 용작두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파련왕의 외숙부로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조국동을 한치의 고민 없이 죽여버린 대가로 포청천 또한 성질을 받고 파면당하게 되죠. 한편 자신을 감금시킨 사람들이 곽괴 유비임을 알아차린 이비. 본인의 신분이 들통나지 않게 모르쇠기법으로 가진꾀를 쓰는데 공공. 전조는 포청천을 구하기 위해 곽괴를 만나러 가고 냥냥. 소식을 전해들은 곽괴는 태후의 도움으로 황제에게 포청천 복직을 청하러 가는데요. 포청천의 일이라면 그만 돌아가라는 황제에게 그간 조국동이 한 행실이 담긴 상소문을 올리는 곽괴였습니다. 그 시각 떠보는 듯 자신에게 살쾡이 고기를 먹여도 아랑곳하지 않던 이비는 전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돌아오지만 본인의 한을 풀어줄 포청천이 파면됐다는 소식에 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죠. 목숨을 내놓고선 포청천 복직에 성공시킨 곽괴는 복직이 담긴 어명을 전달하러 가던 도중 전조가 끄는 마차 안에 이비와 매랑을 눈치채버립니다. 눈치 빠른 각계를 따돌리고선 개봉부에 도착한 매랑과 이비. 그리고 이비가 죽어야만 포청천의 복직이 허락된다는 곽괴는 결국 어명을 전달하지 않고 돌아서는데 드디어 개봉부에서 포청천을 만나게 된 이비. 자신의 신분을 선왕이 선사한 그만으로 증명한 이비는 포청천의 앞에서 20년간 혼자서 겪어온 서러움을 토로하려던 찰나 개봉부에 곽괴가 들이닥치는데 눈앞에 있는 그만으로 노파할멈이 이비임을 확신한 곽괴는 자리를 떠 곧장 유비에게 달려가고 포청천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던 곽괴의 등장으로 청렴한 포청천마저 믿을 게 못 된다며 개봉부를 떠나버리는 이비였죠. 이비와 곽괴가 떠난 후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는 궁중 비사를 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황실의 예물인 그만까지 내보인 그녀가 이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포청천은 이비가 남기고 간 그만으로 곽괴를 떠보기에 이르는데 포청천의 궁예대로 그만을 훔쳐간 곽괴 마침내 이비가 맞다고 확신한 포청천은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가짜 그만을 훔치고 삼국사의 스님을 죽인 친구 곽괴 그만을 쥐어주고 사라진 이비 그리고 파면당한 신분의 자신 포청천 해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난처해진 포청천은 황제와 연관이 있는 파련왕을 찾아갑니다. 조국동을 죽인 일로 포청천을 문전박대한 파련왕에게 그만만이라도 전달하는 포청천이었어요. 진관자 将此物交与王爷，王爷自会见老夫。
살쾡이 태자 사건에 연관이 있던 파련왕 그리고 곽괴. 파련왕부로 급하게 달려간 곽괴는 파련왕에게 전달된 금환을 가짜 금환으로 바꿔치기 한 후 문 밖에 포청천에게 이 금환은 가짜라고 둘러댈 것을 제안하죠. 자신이 전달한 금환이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파련왕의 신하. 그리고 포청천에 복지권을 전달하지 않고 있던 곽괴가 파련왕과 합심해서 황제가 내린 어명을 거역하자고 부추기죠. 고공, 你想的 두 사람이 가담하여 어명을 전달하지 않은 일로 결국 포청천은 개봉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태자를 살쾡이와 바꿔치기 한 중대한 사건을 두고 그냥 떠날 수 없던 포청천은 가는 척하며 몰래 다시 돌아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你可知 站在你面前的人是谁? 이비는 상국사에 기도드리러 온 황제를 법당에서 마주하는데요. 20년 만에 마주한 아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되려 자신을 미친놈파라 불러대며 하옥까지 명하는 그의 모습에 상처받는 이비였죠. 혼란스러워하는 황제를 가로막은 건 다름 아닌 포청천. 포청천은 황제에게 저 사람은 미친놈파가 아닌 이비라고 알려주지만 불증을 원하는 황제였는데, 선왕이 하사한 금환이 있었지만 곽괴가 훔쳐갔다 이야기하는 포청천으로 생사람 잡지 말라 극대노하는 황제였습니다. 계속 부정은 했다만 자신이 7살 때 냉궁에서 본 얼굴이 계속 아른거린 황제는 미친노파가 정말 이비마마이자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날 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전조이청을 들어준 내관은 황제에게 찾아가 살쾡이 태자 사건을 언급하죠. 진림이 들려준 이야기로 살쾡이 태자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파려랑을 부르는 황제. 파려랑의 실토로 냉궁에 갇혀있던 이비의 아들임을 알게 된 황제는 불효를 저질렀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포청천의 간절한 청으로 20년 만에 이비를 만나게 된 파련왕은 이비를 위해 진실규명에 힘쓰기로 마음먹고, 황제 또한 포청천에게 밀지를 내려 그를 몰래 복직시킨 후 살쾡이 태자 사건의 배우자인 유비와 곽괴를 조사해 진상을 파헤칠 것을 명합니다. 결국 곽괴는 개봉부로 압송당하고 마는데, 개봉부에 도착한 곽괴는 진림, 파련왕 그리고 이비를 차례대로 마주합니다. 진실만을 고해야 하는 개봉부 안 증인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자신은 태자와 살쾡이를 바꾼 적이 없다고 잡아대는 곽괴였습니다. 진림 确实在场 救出了太子. 그런 곽괴의 거짓된 증언에 당시 살쾡이와 맞바꾼 진짜 태자를 구출했다고 덧붙이는 진림. 그리고 진림이 상자 속에 넣어데리고 온 진짜 태자를 건네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파련왕이었죠. 진림과 파련왕의 진실된 증언과 포청천에 쏟아지는 질문에도 미꾸라지처럼 잘만 피해다니며 잘못이 없다 잡아떼던 곽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최후의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비의 최측근 궁녀 구주. 죽은 구주와 똑닮은 외모를 지니고 있던 내랑을 앞세워 곽괴를 공포에 몰아넣는 방법을 택한 포청천이었는데요. 위기에 몰린 매랑. 바로 그때 거센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 속에 죽은 진짜 구주의 원한이 나타나는데, 태자를 살리고선 곽괴의 고문에 못 이겨 자살하게 된 구주의 눈물겨운 증언으로 결국 죄를 시인하는 곽괴였습니다. 부모를 20년 동안 모시지 않았다는 큰 불효를 저지른 황제는 용포 곤장 50대의 벌을 받고
씨. 되찾은 신분으로 다시 유비를 마주하게 된 이비는 그간 유비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받고선 비구니의 길로 접어든 유비.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고 마는 곽괴. 그렇게 사건의 배후자들이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서야 마무리된 살쾡이 태자 사건. 20년 만에 이루어진 눈물의 모자 상봉을 끝으로 야채 장수로 떠돌이 삶을 살아오던 이비도 태우마마의 신분으로 다시 궁에 들어가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사람과 동물을 맞바꾼 쇼킹한 황실소동 이야기. 지금까지 1993 판관포 청천 이묘한 태자였습니다. 현령 이성남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는 남성과 그의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성. 남성의 이름은 주청송.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형수 오씨였는데요. 我大嫂她不规矩她跟一个姓胡的恶霸有染他们共同谋害我大哥。 부도덕한 형수 오씨가 바람이난 호섭해와 결탁해 자신의 형 주청백을 죽였다며 이야기하는 주청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남은 되려 과부가 된 형수가 불쌍하지 않냐며 이 사건을 덮은 채 두 사람을 내쫓아버리죠. 현령 앞에선 억울한 척 눈물을 흘리던 오씨는 문 밖을 나서자마자 두 인격이 깃든 듯 얼굴에 안색을 차갑게 바꾸고선 돌아가는데 숨기고 있는 것이 확실한 오씨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청송을 뒤로 한 채 그녀가 찾아간 곳은 바로 그녀의 불륜남 호섭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령 앞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오씨의 모습에 불안해진 호섭해는 계봉부로 가려는 주청송을 막아라 명령합니다. 이현령의 얼렁뚱땅 조사로 화가 난 주청송은 자신의 한을 풀러 계봉부로 향하던 도중 호섭해가 보낸 자객을 만나고 위기에 빠진 주청송을 지나가던 고기장수 왕괴와 그의 가족들이 발견하고선 구해주는데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몸 던진 왕괴는 호섭해의 자객들에게 죽고 맙니다. 왕괴의 목숨으로 무사히 계봉부에 가게 된 주청송. 어렵사리 만난 포청천의 앞에서 형수 오씨를 고발하자 포청천도 이현령과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말죠. 형의 죽음에 관한 수많은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해 찾아간 계봉부였건만 이현령과 다를 바 없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포청천의 모습에 자신이 생각했던 청렴한 포청천이 아님에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그때 진실로 억울함을 표출해내는 청송을 보고선 무언가 구린 점이 있다는 걸 짐작한 포청천은 사건 조사를 받아들이며 퇴청을 명합니다. 그렇게 주청백 살인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됐죠. 사건의 세밀한 조사를 위해 주청송, 오씨, 그리고 호섭해가 머무는 중모현에 도착한 포청천은 곧장 현령 이성남을 만나러 갑니다. 그에게 주청송의 일을 언급하며 청렴결백하지 않다고 크게 꾸짖는 포청천의 말을 끊고서 등장한 노파. 노파는 바로 왕괴의 어머니였어요. 아들 왕괴가 호섭해의 일당에게 죽음을 당하고 하나 남은 딸까지 일당들에게 납치된 상황. 그녀는 포청천과 이현령에게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 부탁합니다. 주청송의 사건 그리고 노파의 실종된 딸까지. 갑자기 들이닥친 두 가지의 일로 골머리를 앓게 된 이현령이었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그는 현명한 아내 덕에 주청백의 시신 머리에 박힌 쇠못을 발견합니다. 시체의 머리에서 발견된 쇠못은 무려 7촌이나 되는 거대한 못이었어요. 7촌 장딩 딩루 토부 이딩 비밀. 7촌씩이나 하는 못이면 필시 제작한 것이 틀림없다 생각한 포청천은 곧바로 근처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而且做的一模一样。因为这个铁钉是我阿福打出来的。그곳에서최모슬의뢰한자의정보를알아냅니다铁钉的是男是女？当然是这样的。当初来订货的时候，他的确是个男人。我看他跑路的样子啊，好像是个女人啊。如此说来，应该是女扮男装。최모슬만든대장장이아복에게심판의증인으로나서줄것을부탁하고돌아가는포청천이었는데是大人现在人证物证俱全本官定将你绳之以法부인의추측으로물증을확보한두사람은증인아복물증쇠모스로확실한심판을다짐하죠감사의인사를올리는이현령에게부인의총명함덕분이었다며앞으로이사건을조사할때이부인의도움을계속받고자부탁하는포청천이었습니다想请李夫人会同公孙先生一起请凶그런포청천을다시찾아온아복包大人您刚走没多久阿福突然想起一件怪事情阿福记得在十年前好像也有一个妇人到阿福的铁匠铺10년전에도칠촌이쇠못을의뢰한여인이있다며이야기한아복은他的左眉上面有一颗痣왼쪽눈썹에점이있었다는여인의형상을알려주고선집으로돌아갑니다10년전이나지금이나쇠못을의뢰한자는둘다여인그리고여인의식견이라고하기엔쉬운일이아니었던쇠못살인을단번에알아차린이현령의부인무언가미심쩍음을느낀포청천은왼쪽눈썹에점이있는여인찾기에나섭니다이젠左眉头有痣子妇女跟踪到了查明身份速速回报是是한편점을봐준다는도사로변신해혼신의연기를펼친공손책덕분에두려움에질려자신이한짓을술술말해버린오씨로증거확보에성공한이현령은그자리에서오씨를바로체포해갑니다그렇게오씨는이현령에게자신이남편을죽였다는사실을실토하게됐죠完全也是为了自卫啊大胆调虎本案可有共犯你要从实招来불륜을저지른호섭회와공범인것은끝까지말하지않는오씨에게하옥하란명을내리는이현령来呀站押入大牢凭空发落是쇠못을만들어살인사건을저지른여인중한명인오씨는검거했다만10년전쇠못을만든여인은과연어디에있을까생각에빠지는포청천이었어요眉上有一颗痣的妇人共计27名며칠뒤포청천은드디어왼쪽눈썹옆에점이있는여인총27명이적힌명단을받게됩니다그중장룡의이야기로한여인을색출해냈죠这位妇人她就在名册中最后一位그여인은바로현령이성남의부인장은하였습니다이신令夫人사건의내막을숨긴채호청천은이현령의부인을떠보기위해이현령이부인두사람을초대한식사자리를마련하는데요처음마주한그녀의얼굴에역시나자리하고있는점그런이부인의앞에일부러쇠못사건을언급하며동태를살피는포청천夫人以为如何역시나쇠못이이야기가나오자화들짝놀라고선자리를뜨는이부인의모습에10년전쇠못을의뢰한여인이이부인이라는걸직감합니다자리를박차고나선아내를따라간이현령은아내의눈물어린과거사를듣게됩니다妾身想要跟您说个故事十多年前在一个偏远的地方有一户善良人家那恶霸却忍不住他的样子女孩就托人做媒嫁给恶霸作为小妻定做了铁钉趁恶霸沉睡的时候将铁钉夫人10년전쇠못을만들어사람을죽인게아내임을알게된이현령은아내를사랑하는마음이더컸기에이사건을덮고자마음먹죠호섭회일당에게납치당해기방에머물고있던노파의딸왕병아그런왕병아를기방의여화가살뜰하게챙겨주고있었어요기방에직접찾아가왕병아를만나게된포청천은병아를데리고기방을빠져나오려고했지만호섭회일당에게되려붙잡히고맙니다
그들이 잡혀가는 걸 지나가던 여화가 목격하는데 호청천을 잡아온 호섭해는 그에게 오씨를 풀어주고 이 일에 손을 뗀다면 감옥에서 풀어주겠다는 딜을 하지만 반다. 청렴결백한 포청천은 호섭해의 제안을 거절한 채 감옥에 남는 걸 택합니다. 감옥에 있던 포청천을 찾아온 여아는 다짜고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달라 이야기하죠. 여아에게 듣게 된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여아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이현영의 부인 장은하였죠. 10년 전 쇠못을 만들어 사람을 죽인 장은하.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바로 기방 여아의 아버지였던 것. 2次劫案都是以铁钉做凶器. 쇠못의 용도가 살인 도구였다니. 모든 정황이 들어맞는 상황 속에 호청천은 여아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오고 곧장 이현령을 찾아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합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부인 장은하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 채 자결하고 말죠. 호청천 덕분에 무사히 기방에서 구해진 왕병하와 노파는 주청송의 가족이 되고 막판에 포청천의 앞에서 회개한 호섭해는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르고선 남편을 살해한 중대죄를 범한 오씨는 결국 사형에 처해지며 그렇게 중모현에서 일어난 두 건의 지아비 살해 사건은 마무리가 됐죠. 불륜이라는 부도덕한 행실을 벌인 채 남편을 죽인 오씨와 죽어버린 가족에 대한 복수를 위해 남편을 죽인 이부인 장은하. 쇠못에 서린 두 여자의 한이 만들어낸 지아비 살인 사건을 담은 이야기. 지금까지 1993 판관 포청천 쌍정기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길을 나서던 안사상과 그의 몸종 우묵은 공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들에게 피습당해 부상을 입고선 부친의 친구이자 결혼을 약속한 금선의 아버지 류홍을 찾아갑니다. 그 시각 안사상과 우묵을 공격했던 이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금선을 탐내고 있던 빈군영이었죠. 한 여자를 두고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중심이 될 두 남자 안사상과 빈군영. 과연 둘 사이엔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리를 걸어 힘들게 류홍의 집을 찾아간 안사사는 그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야 맙니다. 과거 시험에 급제하고선 결혼을 하려고 했던 류홍의 딸 유금선과 파오나라는 말과 함께 이곳을 떠나란 이야기였죠. 갑자기 180도 바뀌어버린 태도로 차갑게 대하는 유홍의 모습에 적잖아 당황하고 마는 안사산을 뒤로한 채 빈군영에게 쪼르르 달려가버리고 마는 유홍이었는데 안사산을 차갑게 내친 유홍은 이미 돈 많은 빈군영에게 꼬드김을 당한 상태였던 것. 딸 금성과의 혼인을 내걸고선 가문의 은혜를 얻고자 했던 유홍이었어요. 다친 안사산을 위해 약을 다리고 있던 금선 또한 유홍에 의해 안사산과 파혼당한 일과 안사산이 아닌 빈군영에게 시집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몸종 수홍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 길로 곧장 안사산을 만나러 가는 금선. 손수달인 약과 함께 자신이 지니고 있던 비녀를 건네주며 아버지의 방해에도 안사산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음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금선이었죠. 믿음으로 버텨내리라 다짐하고 있던 두 사람 사이에 굉음이 들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묵이 안사산과 금선에게 수홍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헐레벌떡 밖으로 나간 안사산은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상태로 뜰에 쓰러져 있는 수홍을 발견합니다.
儿，我没有杀我，没有，不是我，是我真的不是我。走开！자리에서함께발각된안사산을범인으로몰아가는유홍이었지만모두가모르는진짜범인은따로있었죠사실수홍을죽인건빈곤영이었는데요두사람이함께있는방에문을가로막는수홍을내치다가우발적으로발생했던살인사고였어요자신이아니라며유홍에게억울함을호소하는안사산의말을가로채고선금선이등장합니다예고는没有杀害秀红你胡说些什么예女儿没有胡说秀红安葬的时候女儿正好在수홍이죽을때공자는자신과함께있었다며이야기한금선은정절을지키지못했다며유홍에게손찌검을당하고말죠어스름한밤남녀가함께미래를하며딸금선의정절을잃게한죄그리고교육자가문의명예를더럽혔다는제목으로안사산에게부담을쥐어준유홍그렇게안사산은금선의정절을지키기위해자신이수홍을죽였다며모든죄를뒤집어쓰고거짓자백을하며사형을선고받습니다사람罪犯严查散招出斩刑두고볼수만없었던우묵은안사산을대신해억울함을고하러개봉부로향하고그곳에서다시한번빈곤영의사람들에게피살당한우묵으로인해깨름직함을느낀포청천은곧바로사건조사를시작합니다안사산이서명한진술서에는의심가는정황이많았는데요그중에서도스스로죄를시인했다는점이마음에걸리던포청천은그를개봉부로압송해직접심문을하게됩니다회大人案发之时罪名因为惊慌失措已经记不起当时许多细节진술서와안사산이하는말이단하나도맞지않는상황안사산이벌인살인사건이아님에도자신의죄라며거짓자백을하는그를단번에눈치챈포청천은그에게이실직고할기회를주지만그是有苦难言待人顶罪从实招来你你是基本赤手杀人罪该问斩请大人明察금선의정절을위해끝까지자신이죽였다는말만반복하는안사산이었죠도대체누구길래안사산이겁을먹고죄를다뒤집어쓰려고하는가첫신문을마치고선이상함을감지한포청천은안장후회是전조를상부현으로보내사건의처음부터다시자세하게조사할것을명합니다유홍을찾아간전조在下锦衣千户冯军그곳엔금선에게예물을보낸사람이자수홍을죽인진짜범인빈군영도함께있었는데요수홍을죽인범인이안사산으로몰리고있던그때안사산을죽여금선을차지할좋은기회라생각한빈군영은이때다싶어입을꼭다물고선유홍과전조의대화를엿듣고있었지만看来冯千户对此案似乎相当关切수홍의일에유독관심이많아보이는빈군영의모습에범인으로의심하는전조와포청천이었습니다내유모清醒啊好极了가까스로깨어난우묵은冤枉冤枉포청천을향해계속해서안사산의억울함을토로하자포청천은유홍을개봉부로부르게됩니다我报大人之命来提酒到排屋问话代理刘洪유홍을불러심문을하지만별다른소득은없는상황사건의진상을밝히고진범을찾기위해선사건의증인인우묵의증언이절실하게필요했기에우묵의정신이원상태로돌아오기만을기다리고있던그때빈군영이보낸작에게독약을먹고선우묵은죽게되고보장된증인의죽음으로포청천이계획은수포로돌아가고맙니다한편빈군영은송사진희당을데려와추후에있을신문에데뷔하고자하는데진先生好说小弟陈维堂얍삽하게머리를굴리는진희당은안사산을죽일최후의방법으로포청천이신문에서꺼릴만한강력한사람을내세울것을이야기하죠진심이수티반사이백원시공공이에빈군영을어릴적부터돌봐준선해관을포섭하기로합니다선해관포섭에성공한빈군영일당들
선회관은 태후위패를 지닌 채 호청천을 찾아가고 딸 徐公公 徐公公 민정을 살피라는 태후위명으로 왔다며 안사산 의재판에 참관하겠다고 선언하죠. 어쩔 수 없이 선회관을 들인 채 개정을 하게 된 포청천. 그들이 계획대로 선회관과 진의당이 힘을 합쳐 포청천을 압박하고 압박에 못 이긴 포청천은 마지막으로 안사산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만 역시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안사산은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고할 뿐이었는데 안사산을 포기한 채 함께 개정에 참여한 금선에게도 되묻는 포청천. 금선 역시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무는 모습에 두 사람이 입을 열게 할 최후의 방법으로 개작두를 대령하는 그였습니다. 안사산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던 그 순간 보다 못한 금선이 개작두를 막아서고선 포청천에게 그날의 정황을 낱낱이 이야기하죠. 그날 밤 공자와 단둘이 한방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금선. 자신의 정절을 포기하고선 안사산을 살리는 걸 택한 금선이었습니다. 금선의 실토로 안사산 또한 그제서야 자신은 진범이 아니라 인정하는데요. 진실을 숨긴 채 법정을 모독한 벌로 곤장을 맞고 감옥에 다시 가둬진 안사산을 뒤로하고선 전조에게 류홍의 뒷조사를 맡기는 포청천이었습니다. 금선의 실토와 안사산이 고한 진실로 안사산을 없앨 명분이 사라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빈군영과 류홍. 금선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선 그 증언을 덮을 막강한 증거가 필요해진 상황. 머리를 맞댄 세 사람은 차라리 수홍을 죽인 진짜 범인을 찾자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빈군영은 적잖아 당황하고 말죠. 포청천 또한 선회관이 빈군형이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안사산이 재판에 참여했음을 알게 됩니다. 선회관이 뒤를 봐주는 빈군형이 누구일까? 생각에 잠긴 포청천에게 브레인 공손책이 안사산, 류금선, 그리고 빈군형 세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죠. 류금선을 얻기 위해 안사산을 없애려고 했던 빈군형의 내막을 알게 된 포청천은 그의 뒤를 봐주고 있는 선회관을 경계하고 빈군형의 약점을 잡고자 하는데 그 시각 유모 조씨의 앞으로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송사 진의당. 사실 진의당은 유모 조씨와 수홍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빈군형의 옆에서 몰래 스파이 짓을 하며 일찍이 빈군형이 진짜 범인임을 알아차린 후 그의 뒤통수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빈군형을 이대로 두었다간 다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직감한 진의당은 조씨에게 포청천을 찾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포청천을 찾아간 조씨는 수홍을 죽인 진짜 범인이 빈군형이라 알려주고 증거를 잡기 위해 진의당과 짜고 빈군형을 도운 척했다는 사실까지 말해주는데 스파이 노릇을 철저하게 해오고 있던 진의당을 신문하기 위해 선회관과 정면 승부를 하러 간 그를 찾으러 간 포청천이었지만 이미 선회관에게 빈군형이 진범이라 알려준 진의당은 선회관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숨이 끊기기 전 가까스로 진의당에게서 증거인 은표를 얻게 된 포청천. 은표! 된지 유모 조씨의 증언과 진의당이 넘겨준 증거로 사건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갈 수 있게 됐죠. 한편 진의당이 피살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유홍은 거침없이 모두를 죽여버리는 빈군형과 선회관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끼고선 딸 금선과 도망치려 했지만 급하게 발걸음을 뗀 그녀 사이에 빈군형이 등장합니다. 유홍에게 칼을 겨눈 빈군형을 막기 위해 속절없이 끌려가는 금선의 앞으로 구세주 전조가 나타나고 그런 전조는 곧장 빈군형을 개봉부로 압송하죠. 돈에 눈이 멀어 빈군형에게 아부를 떨었던 유홍도 수홍을 죽인 진범이 빈군형이란 사실을 조씨에게 듣고선 지난날의 자신을 크게 후회합니다.
후회로 말을 아끼고 있던 유홍이 조심스레 내보인 건 다름 아닌 빈곤형의 오패. 영영왈, 저 유패! 사건 당일 수홍이 죽은 뜰에서 발견한 것이었다며 사실 진범이 빈곤형임을 짐작 알고 있었지만 부귀영화를 쫓으려 죄를 감췄다고 미안함을 내보이는 유홍이었어요. 유모의 증언, 진희당의 증거에 더해진 빈곤형의 오패. 증인과 증거 3박자가 완벽해져 도가니 든 쥐가 되어버린 빈곤형은 포청천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과 힘을 합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개봉부안. 이들 구석이라고는 자신을 돌봐준 선회관밖에 남지 않았던 빈곤형은 비굴한 모습으로 선회관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보지만 저 유패이, 니 거저시 허연소요. 증거로 내보인 옥패를 보고선 살인죄는 도와줄 수 없다며 그 또한 빈곤형을 차게 내치고 말죠. 고고! 인차산 무죄 开始 谢包大人. 그렇게 안사사는 무고죄로 풀려나고 빈곤형은 금선과 강제로 혼인하려 수홍을 죽인 죄목으로 호작두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권선징악의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이다! 한 여자를 향한 망한 짝사랑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이야기. 지금까지 1993판관 포청천 탐험산이었습니다. 부마처형 사건으로 인해 남편 진세미를 잃은 공주. 쾌활했던 성격을 저버리고선 웃음기를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공주를 지켜보고 있던 공주의 신복 윤회관은 부마를 처형한 포청천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죠. 그렇게 윤회관을 필두로 복수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개봉부를 겨냥한 연쇄살인의 진절머리가 나 있던 포청천은 연쇄살인범인 홍화살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 포청천이 연쇄살인 사건에 힘을 쏟은 틈을 타 기방 석춘원의 고장옥과 여몽을 포섭한 윤회관은 포청천의 최측근인 전조를 함정에 빠뜨려 포청천 복수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조의 약혼녀였던 월랑과 쏙 빼닮은 외모의 기녀 여몽이 위기에 처하자 홀린 듯 여몽을 구출해낸 전조는 기방의 또 다른 기녀이자 고장옥의 양녀 소홍에게서 건네받은 술을 마시고선 쓰러지는데요. 저요도. 쓰러진 전조와 함께 발견된 건 죽어있는 소홍. 윤회관에게 사주를 받은 고장옥과 여몽의 연기에 속아 함정에 빠진 전조는 그렇게 소홍을 죽인 살인범으로 몰리고 맙니다. 직접적으로 포청천을 건드리는 방법이 아닌 포청천의 오래된 측근이자 어쩌면 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전조를 건드려 포청천을 난처하게 만들고자 했던 윤회관의 큰 그림이었죠. 윤회관은 고장옥과 여몽을 불러 전조를 물고 늘어뜨려 그를 사형에 처하라 명합니다. 要死斩招. 소홍을 죽인 진짜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눈을 뜬 사람이 전조였다는 정황 하나로 살인범으로 찍히게 된 그였는데 소홍의 살인사건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 개봉부에 도착한 고장옥과 여몽. 계속해서 전조가 소홍을 죽인 진범이라며 전조를 처형하라 압박을 주는 고장옥의 뒤로 피고 전조가 개봉부로 들어옵니다. 누명을 쓴 전조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몽 또한 그가 소홍을 죽였다며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하죠.
함정에 빠져버린 전조와 함정에 빠진 전조를 알지만 물증 없인 손을 쓸 수 없던 포청천은 화가 난 채 퇴청을 명합니다. 퇴청! 왜? 여몽을 다시 개봉부로 불러들인 포청천. 그는 여몽을 향해 석춘원에 지은 죄도 없고 원한도 없는 전조를 왜 자꾸만 거짓된 증언을 들이밀며 죽이려고 하는지 물어보지만 포청천에 몰아붙임에도 전조가 소홍을 죽였단 사실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였습니다. 장롱자고! 잘! 성타회시! 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사랄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사라진 소홍의 시체로 진범이 불확실해짐이 인정되자 전조를 몰래 석방시켜 소홍의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하라 명하는 포청천이었죠. 장홍웨이, 네 体会了 大人的 心意, 放你出来, 是要你办案。 포청천에 의해 풀려난 전조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복면을 쓰고 석춘원으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떡하니 마주쳐버린 고장옥. 그런 고장옥은 윤회관에게 전조가 풀려났음을 알려주고 사적으로 죄인을 풀어준 포청천의 행실을 캐치한 윤회관은 포청천을 고발할 실마리를 잡게 되어 복수가 쉬워졌음에 기뻐하죠. 여몽을 몰래 찾아간 전조. 거짓 증언으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여몽을 탓하던 전조는 딸 랄란으로 협박하던 고장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연극에 가담하여 전조를 난처하게 한 여몽의 숨겨진 사실과 비운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개봉부로 여몽과 랄란을 데려가던 전조는 숨겨진 홍화살수, 소비가 던진 향에 중독되어 눈이 멀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무공을 발휘할 수 없던 전조는 그렇게 소비에 의해 강에 빠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됐죠. 한편 전조를 풀어준 포청천을 고발하러 황제에게 간 공주는 왕승상과 파련왕의 포청천에 대한 실드로 본전도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왕승상과 파련왕 덕분에 사흘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포청천. 그런 포청천의 앞으로 북을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찾아온 고장옥과 여몽. 소홍살인사건의 범인이 전조가 확실한데 전조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되려 풀어준 포청천을 고발하겠다며 찾아온 게 그 이유였죠. 包大人您听了可别生气 당사자 앞에서 당사자를 고발하다니? 고발하겠다는 고장옥의 도발에 콧방귀를 뀌는 포청천의 눈앞에 여몽이 전조의 칼을 내보입니다. 칼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날 전조가 아닌데 자신의 눈앞에서 도망쳤다는 여몽의 말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던 포청천과 공손책은 불안에 떨며 이야기를 이어나간 여몽의 행동을 통해 전조가 봉변을 당했음을 직감하죠. 여기서 잠깐 두 사람이 함께 느낀 고장옥의 의문스러웠던 말. 왕승상, 파련왕, 황제, 그리고 공주만 알고 있어야 할 포청천에게 주어진 사흘이란 시간을 고장옥이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포청천은 왕승상을 불러 물어보는데 왕승상과 이야기를 나누며 드는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닌 포청천. 석춘원은 기방인데 왜 석춘원의 사람인 고장옥이 개봉부와 맞서려고 하는지, 그리고 궁중의 일과 엄연까지 알고 있는 그녀에게서 쎄함을 느끼는 그들이었죠. 기방과 깊은 연이 있던 공주의 신복 윤회관의 지실까 넌지시 궁예하는 왕승상은 刘公公是公主的亲信，你斩了驸马陈世美，
이전 공주의 부마인 진세미를 처형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복수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며 자신의 생각을 내보입니다. 일리가 있음에 무릎을 치는 포청천이었죠. 한편 공손책의 부탁으로 전조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된 백옥당은 여몽의 뒤를 쫓다 그녀에게서 전조가 죽었음을 듣게 됩니다. 전조의 죽음을 두 사람에게 알리는 백옥당으로 포청천과 공손책은 큰 슬픔에 빠지고 마는데 그 시각 전조의 죽음에 미안함과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올리던 여몽은 홍화살수 소비의 난동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放开他! 위기에 처한 그녀를 구할 구세주의 등장.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조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던 전조는 다시 한번 소비에 의해 감금당하고 말죠. 전조를 몰래 감금시킨 소비는 소홍의 시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용가치가 없어졌다며 윤회관에 의해 독주를 마시게 됩니다. 독주에 중독되어 죽어가기 바로 직전 전조를 찾아간 소비는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소비가 알려준 곳을 찾아간 전조는 그곳에서 죽은 줄 알았던 소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시딘 죄도 꺾어. 다여워라저니 소비에 의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소홍. 소홍은 전조의 눈을 고치고선 그날 석춘원에서 일어난 사건의 증인자로 나서겠다며 개봉부로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장공주, 请你带我去开封府. 我要向包大人说出事实的真相. 传原告. 마지막 재판을 위해 고장옥과 여몽을 불러들인 포청천. 끝까지 소홍은 전조가 죽였다며 전조의 검과 여몽을 내세워 물고 늘어지는 고장옥에 사라진 소홍의 시체를 언급하며 시체가 없음에도 살인이라 잡아떼는 고장옥을 향해 소리치는 그였는데요. 철옹성 같은 고장옥의 모습. 말이 통하지 않는 그녀의 옆에 있던 여몽 또한 인질로 잡혀있는 딸이 다칠까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전조를 범인으로 몰고 갈 뿐이었죠. 소극적인 태도로 눈치만 보고 있던 여몽의 앞으로 백옥당이 여몽의 딸 랄란을 데리고 옵니다. 랄란의 안전이 보장된 지금에서야 소홍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은 고장옥이라 고하는 그녀였어요. 자신은 아니라며 억울해하는 고장옥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개봉부에 전조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이자 최후의 증인인 소홍이 등장합니다. 포청천을 향한 복수를 위해 윤회관의 노름판에 이용당했던 소홍. 그녀의 증언으로 자신을 죽인 진범은 고장옥이 맞으며 고장옥의 배우자는 윤회관이란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지죠.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채 잘못을 인정하는 고장옥은 감옥에 가둬지고 이 사건의 판을 꾸민 배우자 윤회관은 개봉부로 압송명령을 받게 되지만 자신이 쏘아올린 복수라는 화살을 정통으로 맞게 된 윤회관은 결국 모든 죄를 공주에게 털어놓고 그렇게 그녀의 앞에서 독주를 마시고 자결하는 자업자득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복심에서 시작된 석춘원 살인 사건. 모든 일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준 이야기. 지금까지 1993 판관포 청천 홍학이었습니다.